몰디브 모히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임과 애플 민트를 씻어주세요. 를 씻어서 가져왔고, 여기에 스퀴즈에 즙을 내주고, 복잡해. 자, 여기다가 일단 즙을 내볼게요. 나는 라이브 방송 나 너무 힘들어. 아니, 저것도 없고, 그런 막 효과음도 없고, 배경음악도 없고, 이거 가르라고 하고 나한테. 자리가 안 갈려, 이거. 즙을 내주세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2분의 1개는 동그란 모양으로 슬라이스하고 장식을 위한 라임에는 칼집을 내주세요. 이거 지금 다돼 있는 거죠, 근데. 칼도 있어요? 그리고 유리잔에 으깬 애플민트와 라임즙을 넣어주시고 슬라이스한 라임을 유리잔 안쪽에 붙여주래. 뭐 이런 것도 시켜. 얼음과 탄산수 넣고 설탕 시럽도 넣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일단 이거 갈았다. 갈았고 애플민트를 야, 여기, 어이구, 망했어. 내가 여기다가 빻으려고 설탕 시럽에다가 애플민트 넣었는데, 어떡해? 아, 그래, 여기 애플민트 더 있으니까. 애플민트를. 어려운 걸 갖고 왔어. 배종환 대표님한테 카톡 왔어. 옆에서 실행하래. 누가 옆에 있어줘야 될것 같아. 아, 이게 누가 연동이 돼 있는 거구나. 저희 배종환 대표님이 이걸 보고 계신가 봅니다. 여기 아이패드에. 답답하다라고 왔는데 배종환 답답하다 누가 옆에 있어줘야 될듯그 지원아 너가 좀 그것 좀 해줘 애플민트 이렇게 많이 빻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또 운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오, 이게 이렇게 빠이는구나. 잘게. 소꿉놀이 하는 것 같다. 이거 한잔 만들면 이거 그만 갈아도 돼?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조금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즙될 때까지 안 갈아도 되는 거야? 아, 그래? 이 정도만 빠아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리잔에 으깬 애플민트와 라임즙을 이거 다 넣어요, 그러면? 슬라이스를 붙이고 슬라이스한 이 라임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라는데 이게 붙나? 이게 붙냐고 아, 이렇게 그냥 자, 이거 더 얇게 썰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붙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담았어요. 이거 이렇게 담고,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탄산수와, 잠깐만, 얼음을 먼저 담았을 때 되는 거 아니야? 민트를 또 넣으래요? 이거 그냥 넣으면 돼요? 이거부터? 아니면 이거부터? 이거부터? 아, 숟가락으로. 이거 다 넣어요? 이렇게나 많이 넣어요? 이렇게 넣고. 지금 이걸 라이. 이거 일부러 흔들었지! 진짜 이거는 일부러 흔들었다.
가만 안 둬. 이러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지금 바른 대로 얘기하면 용서해 줄 거예요. 이거 일부러 흔들었죠? 고마워요. 자, 이거를 여기에 넣고.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붙여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 안에 라임이 같이 동동 뜨는데. 자, 이걸 넣고. 이렇게 얼음을 넣고. 아유. 얼음을 이 정도 넣고, 라임즙을 넣고, 이거 다 넣어요? 이렇게 많은데? 다 넣지, 뭐. 지원이가 열심히 갈았는데, 이거. 그리고, 애플민트가 첨가된 설탕 시럽을 기호대로 넣으라고. 아니, 이거 셔서 어떻게 먹어? 그러고, 라임과 애플민트로 또 장식을 하라고? 이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애플민트를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하면 손을 내가 좀 닦고. 제 생각에는 근데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시럽을 먼저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거 인터넷에 제대로 나와 있는 레시피 맞아요? 그냥 실장님이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오, 맛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서 봐줬다, 진짜. 탄산수 흔든 거는 진짜 내가 진상 규명한다. 자, 이렇게 모히또도 만들어 봤는데, 모히또 들고 셀카 촬영할게요. 뭐가 미션이 정말 많아요. 자, 누가 저를 좀 찍어주, 푸름 씨 저를 한번 찍어주실래요? 푸름 씨가 어린 감성으로, 요새 젊은 세대들의 느낌으로. 좀 가까이 와서 찍어주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얼굴 빨개졌어. 우리 막내들은 다 얼굴이 엄청 빨개져.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셀카까지 찍었고, 다음 미션은 뭐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해주세요.